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이미 뉴스를 보고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주식 양도세 논란에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뭐 정책이 어떻게 구현이 될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식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토론도 하고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온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재영 차장도 조금 이렇게 제가 박재영 차장의 옆모습을 보고 자, 장이 좀 올랐군요. 외국인들이 좀 산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이 매수에 가담하는 날의 빈도수가 좀 느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오르면서 예.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예.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사실 좀 싸게 나오는 물량들 이런 예. 것들을 좀 봤는데 뭐 오늘 뒤에 이야기하시겠지만 예. 개인들이 현대차를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개인들이 팔았다고요? 네, 가지고 있던 거. 개인들이 최근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3일 전에는 삼성전자를 4천억이나 팔았어요. 삼성전자가 예. 꽤 많이 오르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시는. 예. 일단 이제 그러면 개인들이 팔고 나서 다른 쪽에서 뭐 좀 샀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 예. 오늘은 어제랑 정반대였습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가 18포인트 하락했는데 예. 오늘은 17포인트 조금 넘게 올랐으니까 17.4포인트 올라서 2201포인트를 마치고 딱 맞춰서 끝났습니다. 네, 거의 돌렸군요. 네, 어제 예. 하락한 거 대부분 돌렸고요. 네. 코스닥은 어제 6포인트 빠졌는데 오늘 8포인트 상승해서 예. 783포인트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계속 좀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1127억 순매수했고요. 예. 기관은 360억 순매수. 네. 개인만 1100억 정도 팔았고요. 예.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오늘 1100억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 1100억을 산 거는 거래소에서 뭐 한 5-6천억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예. 산 거랑 마찬가지인데 예. 오늘 개인들이 1000억 정도 팔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 물량을 좀 받아갔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굉장히 핫했던 것은 반도체. 반도체 장비주들이 예. 오늘 코스닥 상승을 거의 대부분 주도를 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 중에 퀄컴이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예. 거래를 하겠다. 어허. 사실 대안이 많이 없죠. 뭡니까? TSMC. TSMC하고 네, 이게 삼성하고. TSMC가 원래도 이제 캐파가 좀 딸렸었는데 예. 이제 애플이 자기네 CPU 인텔에 안 맡기고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예. 지금 애플이 점유율로는 1등이거든요. 점유율로 네. 뭐 거의 압도적인 1등입니다. 2등이 화웨이고. 예. 근데 압도적인 1등이 하겠다라고 하면 TSMC가 공간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거래선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과 손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오늘 반도체 관련된 장비, 재료 뭐 이렇게 파운드리와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그렇군요. 큰 폭으로 상승을 여기 써오신 걸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미코가 20.7%, 미코가 아마 반도체 세정하는 대로 알고 있는데 네페스도 올랐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관련 업종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네, 굉장히 뭐 테스나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SK 머티리얼이죠. 머티리얼 뭐 이런 쪽들 굉장히 예. 강세를 보였고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확진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이 뭐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7.5% 증가. 예상치가 예. 5% 증가였거든요. 예. 그렇게 잘 나오면서 분위기는 뭐 굉장히 좀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7월 달에 경제와 관련된 그린북이라고 하죠. 미국은 베이지북. 베이지북. 네. 이제 표지 색깔을 따서 예. 그린북 7월호가 발표가 됐는데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긴 한데 내수나 이런 쪽이 회복되고 있다. 예. 보면 이제 6월 달에 카드 승인이 9.4%, 백화점 매출액이 0.4%, 온라인 매출액이 32% 늘었어요? 네.
승용차 내수 판매가 무려 45%나 증가했습니다. 오. 자동차가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고 예. 6월 달에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6월 달에 중국 판매도 지금 예. 증가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7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발표한 거 소개해 드렸을 때 네. 승용차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10일까지 승용차가 7%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예. 수출이. 수출이. 내수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수출도 예.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오늘 뭐 현대차가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예. 처음에 그 국민보고대 한국형 예. 뉴딜 예. 여기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나와서 발표할 때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7% 급등했거든요. 하루 쉬고 예. 오늘 또 7% 급등하면서 현대차가 엄청 올랐죠. 아, 방송 좀 보세요. 화요일 날 밤에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 자기가 1년 만에 치왕을 바꿉니다. 아. 대형주를 사야 된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선봉입니다. 그때부터 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또 보고 있는 거는 현대제철. 예. 오늘 이것도 질문 하나 해 주십시오. 예, 현대제철 왜 올랐어요? 현대제철의 수소공장. 아, 수소공장? 네, 현대제철의 이제 당진제철. 야, 오늘 너무 평화 방송 아니에요? 현대차 전문이 오신다고 다 현대로 깝니까? 아, 이게 물어봐야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수소공장, 그다음에 그 거기서 이제 그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예.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LG 화학의 배터리 뭐 이런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질문 살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질문에는 없었는데 그래요? 제가 박 차장님을 위해서 물어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한국 성장률을 다음 주에 봐야 된다. 뭐 이런 예, 네. 다음 주에 얘기가 있는데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네. 모더나 때문에 이번 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모더나의 임상 결과 그다음에 27일 날 3상 들어간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예. 다음 주는 아스트라제네카 예. 이쪽도 지금 유럽에서 이쪽이 지금 오히려 모더나보다 효과가 더 좋다. 글쎄 지난번에 설대우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여기다 옥스퍼드 대학이랑 아마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예. 얘들이 네 옥스퍼드 대와 예. 하고 있는데. 발표만 안 했다 뿐이지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20일 전후로 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니까요. 예. 이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하단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1일에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 판매, 예. 반도체, 예. 그다음에 수입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수입.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반도체 수입 장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그렇죠. 하이닉스가. 그러면 예. 장비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자동차 판매, 뭐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 반도체 물량,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7월 마켓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6월까지는 약간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네. 뭐 1인당 $1,400씩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떨어졌을 때가 됐고, 6월 말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확 일어났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네. 그걸 반영한 제조 PMI가 7월달 이게 다음 주에 발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가 저점이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겠죠. 아마 네.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2분기 마이너스 떨고 3분기에 플러스 난다라고 예. 하면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그런데 장이 세긴 센가 봐요. 왜냐면 제가 오후에 그 CNN을 틀어놓고 보니까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고치를 또 기록했더라고요. 네. 미국이. 네. 그러면 통상 아유 주말에 겁난다 그래서 매물도 좀 받고 그럴 건데 장이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니까 박 차장님 얘기한 것 중에 모더나도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 미국 뭐 한 만 명 더 늘었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주가도 주가지만 미국 사람들도 좀 확진자도 좀 줄고 사망자도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경제가 좀 살아나고 좀 지구촌이 좀 다시 좀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냥 뭐 7만 몇천 명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우리 감각 좀 둔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좀 걱정이죠. 지금 뭐 인도도 난리 났다라고 하는데 예. 시장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박 사장님도 주말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역군. 일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